열렬한 팬이었고 저도 감독님과 같은 생각으로 제안이 왔었을 때 사실 한 두 번 정도 거절을 했었어요. 너무 실사화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왜냐하면 드라마 산업이 조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렇다면 왜 아일랜드가 실사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고민도 들어서서 그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일랜드의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작이 워낙 또 인기가 많았었던 만화고 매니아층도 또 확실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잘해도 본전일 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작 팬들 저도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실망을 혹시 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 차려 보니까 촬영에 맞춰 네 아니 맞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반인반요라는 게 사람이지 않은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력적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장르가 판타지 장르도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VFX나 CG, VFX CG에 대한 도움을 받는 장면들은 여럿이 있어봤지만 온전히 능력 자체를 그런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해서 했었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들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게 원작에서는 왜 저런 인물인지에 대해서 표현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라마적으로 좀 허용치 있는 안에서 설정을 조금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 왜 그렇게 됐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에서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나 다른 비주얼적인 부분들, 액션의 여러 가지 합들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컴퓨터 그래픽에 많이 의존을 해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대 사람의 합이 아닌 우리가 액션을 할 때는 어차피 드라마나 영화 자체가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좀 리얼리티를 많이 좀 표방해서 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판타지 액션 자체는 그 리얼리티를 조금 버려놓고 원래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 안에서의 그런 인물은 좀 리얼리티를 갖고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보여지는 능력적인 것들은 조금 컴퓨터 그래픽에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어떻게 구현이 돼서 결과물을 받아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사실 찍으면서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을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냥 어떤 뭔가에 대한 큰 이야기보다는 뭐 나중에 이제 방송이나 스트리밍에서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인가율에 관한 의미가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사실은 그 인가율에 대한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실 인물들이기도 한데 그 인물 중에 하나인 반이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인가율에 대한 것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보시면서 이 옷이 왜 입고 이렇게까지 오래 한 벌만 입게 되는지 그런 걸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고마운 건 사실 촬영장이 어떤 촬영장도 다 쉬운 촬영장은 없는데 그 하루 쉬는 거에 제가 놀자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듣게 포장을 좋게 해줬지만 제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축구는 팀플레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태프들과 같이 부르고 축구하자고 하고 근데 더군다나 너무 고마운 건 여기 있는 배우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 쉬는 건데 쉴만한데 쉴법한데도 다 나와서 축구를 같이 해주고 심지어 다 운동신경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도 뭐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다이가 진짜 운동신경이 좋아서 액션도 너무 잘하잖아요. 네, 엄청 정연기가 다이를 쫓아가는 장면을 찍는데 실제로 정연기 배우가 다이를 못 쫓아갈 정도로 그래서 다이한테 감독님 조금 천천히 뛰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네, 긴장감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축구를 시키면 되겠다 이야.
그래서 윙백으로 자리를 옮겨놓고 차은우 씨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두고 네. 성준이는 이제 리베로 역할을 리베로 그래서 했는데 진짜 재밌게 또 잘 협조도 해주고 그 실을 뽑던데 같이 또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밥도 먹으면서 너무 좋네 훈훈합니다 네. 대단한 애플박스 뭐 하프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거의 팬케이크라 그래서 진짜 조금 그 단차 때문에 네. 그 제가 조금 고지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진행. 아니에요 그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상대 배우들 중에도 그랬고 또 다이도 그렇고 다이한테 제가 사실은 촬영하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원래는 뭐 재벌 3세기도 하고 외형적인 비주얼을 보여줄 때 화려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힐을 안 신었으면 좋겠다 조금 이게 내가 좀 지키고 싶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니까 힐을 신으면 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또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은우도 실제로 딱 보는 순간 다 이렇게 제 눈높이 여기에서 위에서 다 이렇게 놀아가지고 진짜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여기에서 아일랜드를 찍고 나서 다른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얼마나 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뒤에 목이 감이 와가지고 네, 다행히 CG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부가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얼마나 이제 힘드신 작업을 하고 계시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납품 날짜, 납품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니까 납품 날짜를 박아두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 아니라서 계획적으로 CG, VFX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실현을 할 거니 언제 납품할 거니까 이 안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것들을 사실은 어떤 작품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납품하는 날짜를 확정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시기들을 보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CG는 뭐 돈과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시간 돈도 뭐 돈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완벽한 CG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감독님이 계획한 어떤 이게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미스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미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그 파트 1이 오픈될 때에도 지금 계속 그 퀄리티에 대해서 감독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장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배우가 그냥 상대 배우의 눈을 보고 일반적으로 정서를 전달하고 극을 끌고 가고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작품들보다 근데 그런 작품들보다라기보다는 CG나 VFX의 판타지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CG가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하나 CG만큼 중요한 게 이야기가 잘 채워지고 탄탄해야 그 CG가 부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뭐 K-드라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은 여타 OTT에서 나오는 일반 드라마적인 그 장르에서 일반성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과 똑같이 정서나 이야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볼거리들이 조금 다른 장르보다 장르성에서 갖고 있는 화려함들, VFX에 도움을 받은 액션씬들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우들 또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이 작품을 물론 이 원작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초반에 감독님과 저나 뭐 다희나 저 은우나 성준이나 원작자분도 또 이걸 드라마로 했었을 때에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보여지는 구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들의 또 연기적인 부분 그 원작들을 어떻게 표현을 똑같이 하려고 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드라마적인 허용치 안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본인 칭찬을 하면 너무 쑥스러워요. 아니,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게 뭐 감독님이 워낙 좋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뭐 감독님이랑도 작품하는 것도 우리 배우들도 그렇지만 감독님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배우들이기 때문에 또 원작의 매력이 있어서 끌려서 같이 하기도 했지만 저렇게 또 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저는 뽑는 무기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야지. 뭐 이렇게 뭐 한번 던져드릴게요. 받아보세요. 자, 샷! 아이고 참나. 네. 자, 성...